스파게티와 볶음밥입니다. 스파게티와 볶음밥 둘 중에 역시 GI 지수 낮은 걸 골라주세요. 낮은 거리군요. 진짜 어렵다. 스파게티는 허락 먹고? 어? 없어. 근데 볶음밥은 계속 씹어 먹어야 돼. 그 GI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요. 스파게티는 그냥 없어. 허락 먹고 밀가루들이 원래 그렇잖아. 씹을 것도 없이 삶겨버리잖아요. 네. 스파게티 면은 국수보다 꼬들꼬들하기 때문에 평소에 30번 씹는 사람도 300번을 씹어서 3kg 정도로. 솔직히 안 씹잖아, 그대는. 그대로 홀로 먹잖아.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들은 더 많이 씹는 걸로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유로 스파게티인데요. 그렇죠. 자, 스파게티 하면은 스파르타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전사들은 몸이 다 근육질입니다. 맞습니다. This is spaghetti!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스파게티 먼저 볼게요. 스파게티는 바로 40이고요. 낮아. 볶음밥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그게 하나 틀렸어. 뭘 그렇게 또 각박하게 그럽니까? 지금부터 마스크 좀 씌워줘. 아, 볶음밥 천천히. 뭐 김세아 씨 이유는 맞지 않지만 정답을 잘 맞추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요. 건강한 당근 주스 있고요. 그리고 우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GI 지수가 낮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유를 생산하는 소는 등치가 큽니다. 말합니다. 근데 당근을 당근? 좋아하는 말은 근육질입니다. 근육질. 근육하면 뭐예요? 스파르타! 스파르타! 말 근육 들어보셨죠? 당근이에요. 당근 주스. 그래서요. 예. 네. 우유는 우유. 토마토는 저 주스 저 한 잔이 나오려면 당근. 아, 당근 한 잔이 저 나오려면 당근 한 다섯 개는 갈아야 돼. 그만큼 이 당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유는 그냥 막 한 번 짜야 돼요. 우유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 주스 먼저 볼게요. 당근 주스는 바로 42. 아, 43이에요. 맞아, 맞아. 우유는 건강 만점 우유와 당근 주스. 하지만 모두가 깜짝 놀란 GI 지수 결과는? 우유는? 높잖아. 우유가 낮다. 거봐요! 어, 우유잖아. 아, 내가 우유를 했잖아. 언제? 당근이랑 했잖아요. 우유 왜 이렇게 낮아요? 내가 우유를 했는데? 그랬나? 마지막은 조금 달달한 음식인데요. 바로 초콜릿과 꿀이 있습니다. 둘 다 답니다. 뭔가 점점 세아 씨의 이유가 더 궁금해져요. 이거는 이유가 그냥 간단합니다. 초콜릿을 딱 들어보면 빨래판 복근이 있습니다. 초콜릿 복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초콜릿 복근. 예. 네. 혈당지수는 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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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은 끝까지 못합니다. 근육, 초콜릿 복근, 그러면 스파르타. 그렇죠. 왜냐면 뭐 우리가 뭐 꿀 복근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런 얘기는 듣지 말고 저 꿀이 자파 꿀이냐? 오리지널 예? 아카시아 꿀? 예? 그렇지. 그런 꿀이냐? 무슨 꿀이냐? 그것도 관건이에요. 일반 꿀이라면 저것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만 초콜릿보다는 꿀이 더 낮아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합니다. 꿀 먼저 볼게요, 꿀. 꿀은 바로 74. 아, 높네. 초콜릿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간식 초콜릿. GI 지수는 과연? 초콜릿은? 아, 두 배 이상 높아요. 그거 카카오가 많이 들어갔네, 그 초콜릿이. 자, 보시면 일단 좀 의외의 결과가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딸기잼과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와 GI 지수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딸기잼 같은 경우에는 100g에 260칼로리 정도 되고요. 애호박은 25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GI 지수는 아까 정반대였잖아요. 네. 결국에는 GI 지수든 칼로리든 적게 먹으라는 겁니다. 네네. 적정량을 드셔야 한다는 양이 겁니다. 양이 문제였어요. 당근 같은 경우는 GI 지수가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주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게요. 다 채소 먹잖아요. 네. 맞아. 다이어트 한다면 장바구니 들고 가서 채소만 담습니다. 그렇죠. 또 당근 되게 좋아해요. 이제 식품이 이제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 GI 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는 16으로 낮았던 생당근의 그 혈당 지수도요. 이게 껍질을 벗겨서 갈게 되면은 한 43 정도로 오르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당
당근을 삶아서 또 주스로 만들게 되면 60까지 오르기도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당근 주스 먹을 때 만들 때 이제 조금 더 달게 하기 위해서 사과 같은 거랑 섞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혈당을 높이는데 더 기여를 하겠죠.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량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